강원도는 강원형 K연어 산업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와 연어 육상 양식 단지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급증 등을 이유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강원형 K연어 비전 선포식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양식 단지가 양양군에 들어선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도록 사업 용지는 텅 비어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 용지조차 매입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미 지난해 말 정부의 사업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2천억 원을 예상한 사업비가 1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강원도 양양군 해양수산부는 사실상 사업자 측이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고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가 사업 의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식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해 오는 경우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사업자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해수부 양양군과 중앙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만 국가가 나서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비슷한 다른 사업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때문에 지원 여부 결정까지는 장기간 신중한 판단이 예상됩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국내 대서양 연어를 출하하겠다는 기존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